Nice Game TV.다시 보고 몰아보고 빅파이브 함께하는 LNB 스프링리그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진수호대 반격이 시작됐어요. 네. 네. 그것도 단순히 뭐 프로스트의 빈틈을 노려서 공략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소드가 정말 자유로운 소드답게 그렇죠. 본인들이 제일 자신 있고 지금 잘할 것 같은 걸 가지고 그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야죠. 제 컨셉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온 정말 자신들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 하고 온 소드였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잘 나간다면 정말 경기는 모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프로스 입장에서 3대0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한 점 따라잡힌 입장에서 네. 이번 경기에서 뭐 끝내는 거 좋겠죠. 블라인드 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꽤 그렇죠. 좀 큰 반격이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잠시 후에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 여러 가지 뭐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하단 자막으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내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픽벤이 준비됐어요. 네. 픽벤부터 살펴보고 또 다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벤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나진소드 소라카벤 오른쪽이 프로스다. 소라카벤 결국 하네요. 일단 벤픽이 하나 꼬였죠. 소라카벤 럼블벤 트위시벤인가요? 사사딘 벤 해주네요. 이러면 럼블 아님 트위치 둘 중 하나가 살죠. 네. 자 픽벤 3이 중요합니다. 3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트위치는 자르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대기실에서도 프레이 선수가 그냥 잡담하는 와중에 아 트위치는 진짜 사기인 것 같다. 네. 그런 말 했거든요. 최근에 가장 사랑받는 원딜 중에 하나입니다. 시바나벤. 시바나벤. 역으로 샤이 선수의 시바나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트위치. 트위치벤. 럼블은 열렸지만 칼픽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네. 그렇죠. 상대할 룰블랑... 할 일이 없어요. 또 오늘 오늘 이상한 르블랑의 저주. 오 잭스. 한 번 더. 근데 이게 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정글일 수도 있어요. 의견 교환하는 것 같죠? 네, 이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할 것인가? 3경기에서는 헬리오스 네. 선수가 잭스를 잡아서 그리고 잭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이한테 안 주는 것도 지금은 중요해요. 아 그렇죠. 시바나가 지금 네. 맨 당한 상황에서 카드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계속... 그래도 문도라는 카드는 남아있긴 하죠. 네. 일단 끝까지 신중하게 팀원과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최민기 선수. 네. 해놓고 상대 르블랑 가져가도 그런 제대 있으니까 괜찮다 싶은 거죠. 그게 굉장히 크죠 사실은. 르블랑이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원탑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게 깨졌어요 소드한테. 그러니까 프로스도 아 르블랑 분명히 0티어 미드 맞는데 이거 제대로 막히니까 픽하기 좀 꺼려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또 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3경기 여파가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리신. 스위프트의 리신은 유명하죠. 오늘 1, 2경기 좋은 네. 모습 보여줬어요. 시종일관 루시안 먼저 가져오는 것 정도도 방법일 수 있겠고 일단 문도를 가져가는 사실 루시안 가져가면서 네, 무난한 픽 가져올 것 같았는데 문도를 먼저 가져오네요. 자 리신 문도
저잭스가 또 정글로 포함이 돼서 또 문도를 뺏길 수도 있고. 네, 정말 루시안 가야죠 지금은. 루시안 갑니다. 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구도예요. 와, 되게 꺼내기 싫은 타이밍이거든요. 소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패를 보여주기 싫은 타이밍. 르블랑. 자, 르블랑. 이상하게 오늘만큼은 성적이 안 좋은. 네. 하지만 나그네 선수는 지금 3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분 좀 업됐고, 네, 자신감도 찾은 상황입니다. 코코도 제드 잘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자, 나미르 블랑. 오히려 3경기와 좀 반대 나미르 블랑을 가져오네요. 나미와 르블랑은 이제는 소드가 조합을 하게 됐죠. 네. 제드. 에어픽 하나하나에, 네, 양 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레오나를 가져갈 때, 가져왔어요. 레드라이프 선수의 레오나입니다. 레오나가 이제 남이 상대할 때도 들어갔을 때 조금 미스나면은 리스크가 있고, 르블랑 잡기에도 아주 좋은 챔프는 아니다 보니까 좀 고민돼서 또 운도라면은, 네, 뭐 치유 감소 생각해서 바로스 갈만하죠. 베인. 문도이기 때문에 라인저만 무난하게 넘어가면은 지금은 베인이든 뭐 그레이브즈든 바로스든. 자, 여기도 카디스가 나온다면 탑잭스죠. 야, 그리고 헬리오스 카디스. 네, 헬리오스 오늘 봉인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경기에서도 잭스로, 물론 뭐 그 바탕에는 팀원들의 도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드레이븐. 드레이븐 나쁘지 않죠. 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스 한 번 더 갑니다. 바로스 좋았습니다. 성적 좋았어요. 네, 오늘 플레이 컨셉은 팀을 거들어 주겠다. 네, 이런 것 같네요. 미드가 뭐가 나올까요? 그냥 무난하게 니달리를 갈 것이냐. 근데 자, 니달리 역시 나쁘지가 않은 게 상대방의 강쟁이 시작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바로스 말고는 딱히 없기 때문에 니달리조차도 지금은 괜찮은 픽이 맞아요. 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조합 보고 단순히 라인전만도 생각할 수 없는 게 힘 게임이에요. 네, 지금은 니달리가 제일 괜찮아 보이거든요. 오리아나 픽하기에도 어떤 뭐 잭스나 르브란 때문에 고민이 되고요. 아, 오리아나 픽하기에도 니달리. 니달리가 지금은 제일 낫죠. 네, 가장 무난한 선택은 니달리입니다. 일단 이동기가 없는 나미와 바로스 맞추기 쉽고, 체력 관리가 안 되는 르블랑 맞추면 좋고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변수는 없는지, 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 끝까지 사용합니다. 네. 오! 오! 야! 오! 사실 미드 케이에요. 이제 LCS 최근에 프로들이 사용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LCS에서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렇죠. 요즘 케이 다시 뜨고 있긴 하거든요. 르블랑을 상대로 난 이걸 연습했다라고 마치 보여주듯이 일단 끝까지 니달린 척 하다가 케일로 선회를 했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케일은 언제나 암살자 카운터인데 르블랑 상대로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역시나 침묵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또 르블랑을 치고 빠지는데 능하다 보니까 어떤 케일의 중재 타이밍에는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 가능하죠. 자, 경기가 또 재밌어졌어요. 이쪽에서 한 수를 던지면서 승리를 가져가니까, 네, 이쪽에서 또 받아치는 또 케일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정말 그 루시안과 케일 둘 중에 한 챔피언 성장이 잘 안 되면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프로스 조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스페이스 선수가 사실은 진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잠잠해도 스페이스 선수가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필요합니다. 해야, 네, 돼요. 프레이 선수는 전경기 보여줬어요. 바로스로 그것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 픽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여전히 프로스트는 이번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상대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본인들의 케일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그런 미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블라이드피까지 간다면 또 나딘소드의 상승세를 막을 만한 또 자신이 없어요. 네. 무조건 이런 경기 끝나야 됩니다. 반면 나딘소드 전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 되찾고 이번 경기도 카잭스, 잭스, 르블라, 바로스 자신들이 좋아하는 픽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네 번째 경기 가져갈 수가 있을지 네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LMA 스프링리그 결승전 나진 소드와 CJ 프로스트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2대1로 앞서고 있는 프로스트. 하지만 전 경기는 나진 소드가 승리를 했어요.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네, 핵심은 케일과 루시안의 균형 있는 성장. 어떤 챔피언이든 어그로가 몰렸을 때 그 챔피언을 케일이 살려내고 그 시간 동안 다른 프리아 챔피언이 딜을 넣어주는 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잭스를 탑으로 활용하는 나진 소드. 이번 경기만 가져가게 된다면 블라인드 픽 봉인됐던 챔프, 자신들이 자신 있는 챔프를 마음껏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건 프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헬리오스의 카이스 참 많이 기대되네요. 어디고 관중석에서 크게 웃는. 네네, 아니었지. 아니었죠. 레전더리 케이 웃음이었죠. 자, 미니언들이 긴장감이 매우 나았나요? 케이 자체는 쉽게 예측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마 일반적으로 니달리를 그래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만 케일은 우직한 중거리 싸움에 가장 특화된 챔프이고 르블랑은 후반 갔을 때도 날렵하게 치고 빠지다 보니까는 쉽지는 않은 그런 네.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바루스조차도 중거리 원딜은 아니죠. 오! 하지만 봤어요. 빨리 봤죠. 나미가 보는 바람에 그래도 네, 나미가 뒤쪽에서 봤어요. 취약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빠르게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 빠집니다. 무리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부티오가 내려가면 만라인전 형성됐고 잭스와 문도구드에서 만라인전 잭스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소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됐어요. 카인이 최대한 시간 끌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딜교환도 어느 정도 했어요. 네. 원딜이 피해가 없었고 본인만 좀 맞았습니다. 자, 이거 바로 달렸는데 리신도 바로 뛸 거거든요. 이러면은 자, 케일이 먼저 오죠. 케일이 먼저 와요. 르블랑보다 먼저 옵니다. 자, 서로 움직임 와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잭스가 때문에. 먼저 올라고 이 타이밍에 잭스는 진짜 세거든요. 근데 어쨌든 리신은 2레벨을 찍어서 다일렙. 자, 미드만 2레벨. 자, 3대3 싸움. 리신 2레벨. 이건 강타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트라이를 하면은.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얻어맞으면은 이거 문도가 또 1레벨 때. 그러니까 이 문도가 1레벨 센 건 아닌데 카이팅 싸움엔 최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리미트 선수 2레벨 그냥 포기합니다. 아, 이건 헬리오스 네, 많이 일이... 날렸는데요. 아,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그 프로스트가 항상 이득을 보고 시작하는 부분은 레라 선수가 와드 스타트를 해서 본인들 버프에는 와드 박아놓고 들어가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초반 인베이드 시나리오. 네. 이 면에서는 확실히 프로스트가 계속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드가 이득은 안 되겠다, 뭔가 만들어야겠다, 부티오 힘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드는 대신에 그 자원을 카인 선수가 돈 때문에 투자를 해서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겠고요. 자, 카지스가 어쨌든 지금 3번 포트로 당하면서 좀 기분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네, 뭐 이러면 또... 소드는 무리하지 말고 라인전은 그냥 네, 평범하게 가주는 네. 게 좋죠. 뭐... 정글기 없는 쪽으로 전 경기 생각해야죠. 네, 전 경기도 사실 키우듯이 당했었죠. 이거를 천천히 그래도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바텀에서는 오히려 확실히 점하고 있어요. 초반은 확실히 케일이 라인 푸시 면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이다 보니까는 르블랑 입장에서 좀 실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무색하게 잘 먹고 있네요. 잘 먹고 있어요. 탑은 오히려 잭스가 자, 3레벨. 자, 어쨌든 지금 코코 선수가 굉장히 편하게 라인전 해주고 있죠. 카리스가 말렸고 리시는 그렇지 않다. 라인 쭉쭉 밀어주면서 디나이 시키려고 하는데 네, 잘 먹죠. 역시 시스 다 먹나요 이거? 이거를 아, 뭐 아, 저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인간미네요. 네, 기분 좋네요. 자, 어쨌든 카직스는 당분간 다른 플레이보다는 정글에 집중을 하게 되겠고요. 확실히 케일이 오늘 처음 나오는 챔프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네.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케일은 날뛰기 좋은 구도죠. 라인전 내에서는 왜냐면은 케일의 단점이 할 수 있는 갱킹에는 이거 프로트 수술했습니다. 잘 이런 편이기 때문에 자 믿을게요. 루시안이 빠르게 집을 갔거든요 지금. 이러면 메라는 로밍을 한번 가고요. 네. 김상무 선수도 네. 근데 이게 갱을 당할 각이 아니라서 아 인장이 터지지 않았네요. 무리하지 않고 다시 복귀하네요. 네, 케일이 계속 라인을 미는 구도다 보니까는 메라 선수 뭐 로밍에도 불구하고 딱 이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차이 CS 잘 챙겼죠? 네, 물론 뭐 밀고 있는 라인이긴 합니다만은 이 점화가 아니라 그런가요? 상당히
밤이 깔끔하게 잘 되고 있어요, 문도에는. 정글러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주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 싸움이죠. 하이슨 저 싸움 피하고 싶고, 리신은 어떻게든 지금 싸워서 이득 굴리고 싶고. 이거는 리믹 선수가 상성상 유리하지만 정글 차이 때문에 네, 딜병을 걸지 못하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드에서는 뭐 비딩비딩한 상황, 전라인이 그래요. 4턴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아직 깔끔하게 터트렸고요. 좋습니다. 6분 지나고 있지만 교전은 한 번도 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전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갔다. 어느 쪽이 이득이냐? 당연히 소드죠. 소드가 좋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메라 선수가 와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골템을 들고는 남의 이득도 있고요. 네, 말린 카직스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네, 리시는 그때까지 특별히 한 게 없다라는 거. 지금도 뭐 달인의 저력도 있겠다. 웬만해선 안 죽는 각이죠. 네. 6맵입니다. 리믹스 선수 차이스 오래 둘 다 순간이동이에요. 이거는 아니야? 잭스가 네. 잘 버티면 오히려 리신이나 문도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문도의 궁극기는 공격력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이거 그런데 뒤쪽에서 반격 좋고요. 카리스 와요. 카리스 와요.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와요. 은파 빗나갔어요. 은파 빗나갔어요. 이거 좀 큽니다. 헬리오스. 자, 그럼 은파도 빗나갔고 깨알같이 잭스의 큐도. 아, 이거 잘 도망가죠. 이거 위험한데요. 아, 이거는 잡히고 나도 잡히네요. 아, 이거는 무리했어요. 아, 이거 치명적인 실수. 아, 너무 치명적인데요. 이거는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았나요? 뺄 때는 빼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뭔가 호흡이 안 맞으면서 오히려 상대 틈을 보자마자 전멸까지 쓰면서 적극적으로 킬을 만들어내는 샤이 선수와 스위프트 선수였습니다. 아유, 굉장히 네. 큰 한방이죠. 이렇게 흘러가면은 소드가 좋죠라는 말씀을 다 이거는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1경기와 좀 비슷한 느낌. 네. 이 정도면 스위프트가 아까 본 이득 차이 굴렸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 문도 템이 지금 아, 잭스템에 비해 너무 조화롭게 네. 가지고 있죠. 바텀에서 그래도 자, 역으로 터놨죠? 그래도 바텀에서 스킬 한번 빠지면 정글러의 성장차 때문에 이게 함부로 싸워주지 못하고 있죠. 싸울 거면 짧게 싸워야 돼요. 네. 눈앞에서 이 게임 혼자 하는 게임 아니거든요. 그렇죠. 5대5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고 자, 반대로 자신감이 있는 쪽은 작게 잡아냈어요. 스페이스 저희가 경기 레오나의 힘. 네, 저희가 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스페이스가 한 건 해줘야 된다. 자, 바텀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아, 박스 6 찍으면 못 가요. 네, 6이 아니면은 메라가 먼저 들어와서 어그로 빼면서 전멸 있으니까. 네, 다이브 칠 수 있었는데 바로스가 6 찍으면서 바로 빠졌죠. 하지만 이번 과제 하나 클리어했죠. 어쨌든 케인과 루시안의 성장이 필요하다. 한 가지 과제는 클리어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텀을 한번 쭉 밀고 또 집에 갈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었고요. 나그네가 한번 들러봤습니다만. 아, 핑화. 와드 지금. 어? 점화가 아니라서 네, 자, 이거는 빌지어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스킬풀 한 방울을 못 잡은 상태라서 역으로 미니언들 일단 재밌는 점이 문도의 궁극기를 반격으로 빼면은 다음 방격까지 궁극기를 피가 찬다는 게 서 눈치 싸움이 네, 오. 네, 근데 이게 전멸 없고 빌지어터 있어서 저 바텀 계속 싸우는데 스페이스 점화? 아, 레오나가 르블랑아요 나그네 와요. 네, 케일도 네, 케인이 좀 멀죠? 아, 갈 곳 잃었어요! 아, 잡힙니다! 이득을 보자마자 또 상대에게 이득을 내주는 게다가 잘 성장하지 못했던 카직스에게 킬을 줬어요. 역시나 케인은 성장형 미드 초반 로밍에는 늦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케인 블루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어? 이거 리신, 명백히 리신 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 방어! 명백히! 방어 빠졌어! 방어! 아, 방어. 오, 그냥 쿨하게 오. 야! 전멸까지! 야! 나그네! 자, 여기서 또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나진! 이거 좀 운도 없었던 게 방어가 빠져버려서 그렇죠. 이게 뭐 운 없다고 말하면 운이 없는 거고 나그네가 그것까지 생각한 게 어차피 늑대 잡느라 스킬 다 쓰고 직갈 거야. 그렇죠. 그거 아니까 들어간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도 말 되죠. 자, 문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점화가 점화가 없으면 전멸. 자, 미드에서도 DJ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네, 앰비션에게 사사받은 그 한방으로 그렇습니다. 쌍버프 회수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미드에서 또 이득 챙겨가고
르브랑은 또 나그네는 어디 가서 또 킬 만들어 오고 킬까지 창조하고 네. 난전이다 난전이에요.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자는 어쨌든 문도에 태분망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잭스가 쉽게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 양팀 미드라이너가 정글러의 심리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플레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잭스가 지금 들어오고 신잡으려고 아, 빠른 방어 리미트는 네. 전면 없어요. 아 이거 굉장히 좋죠. 지금 케인은 쌍버프인데 르블랑이 이렇게 되면 계속 빌리게 됩니다. 라인에서 그렇죠. 그렇죠. 블루가 없어요. 벌써 타워 체력 반입니다. 체력을 지금 뭐 앞으로 나가서 스킬로 먹기에도 마나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중요한 게 그 와중에 바텀라인 어? 말씀드린 순간 바텀라인 네. 어? 헤인! 잭스가 넘어갔죠. 문도는 순간에도 없어요. 아 이거 위험해 보이네요. 문도는 없어요. 아 바텀에서 이득 챙깁니다. 소드 자 탑 탑에 피 얼마나 주냐. 아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리신까지 가서 밀어줘야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구도 소드 글로벌 역전됩니다. 이걸로 자 이거 가져가면 글로벌 구도 역전되고요. 게다가 어쨌든 카직스 르블랑 잭스가 또 2킬이라는 점 네 이제 같이 밀러오죠. 빨리 밀어야 돼요. 네 이거라도 가져가야 이거는. 됩니다. 이거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도고 문도가 뭐 한 11레벨 넘은 것도 아니고 9레벨 원코어 타이밍이다 보니까는 타워 밀고 나서 또 문도가 조금씩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합류는 항상 르블랑이 빠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 이것도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조금 늦었으면 물리는 가격이거든요. 네 바로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리비트 선수가 어쨌든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아쉽기 때문에 자 미드 서로 1킬씩 먹은 상황. 당근은 어차피 성매가 나온 상황이니까는 본인을 라인전에서 K를 이긴다라는 느낌보다는 지지 않고 CS 파밍하면서 내가 로밍은 더 먼저 가 이것만 계속 인상을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K에게 지금 슬플만 당하지 않으면 돼요. 서로의 어떤 컨셉은 명확하네요. 와드 방 것만 봐도 CJ 프로스트는 이제 상대 블루 쪽에서 와. 싸우고 싶어 하고요. 낮은 소드는 순간이동 이득본 바텀라인 이득 굴리고 싶겠죠. 카지스타 바텀 계속 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서로 정글러가 유리한 라인 쪽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어. 와 이거 설계 야, 설계! 이건 설계! 낚시가 불에 한번 빠지니까 들어오더라! 아, 자 매드라이프 넘겨줍니다! 이거요 설계 안에! 와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매드라이프 선수가 내서 꽤 킬 만들어낸 거는 저렇게 무레가 한번 뺀 다음 들어가서 했거든요. 상대 패턴을 파악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그냥 포탑 계속해서 두드려줍니다. 와 뭐 그리고 이건 타워 터지면은 또 소드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거의 차이 없는 상태로 주둥이 바꿔내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정말 팽팽합니다.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 프로스트도 유리한 라인 탑쪽 라인 이득 굴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아 이거는 밀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이걸 밀어야 돼요. 쌍버프 힘이죠. 프로스트는 이걸 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 근데 루시안이 지금 CS 차이도 심각하고 또 힘이 쭉 빠지거든요. 아까 힐을 먹었을 때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데스 당하면서 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바로스 다른 게 아까 바로스는 곡괭이에 야만의 몽둥이 가는 빌드 굉장히 땡겨쓰는 빌드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쁜 범이에요. 어? 노란 검은 쿨타임이고요. 네. 역으로 거리 조절 그래서 안 갑니다. 리신의 모습도 좀 안 보였고 물론 뭐 지금 정글 쪽에 살짝 네. 모습 비치긴 했어요. 마나 상황도 그렇고 더 간다고 킬을 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죠. 아니 소스 나그네가 아까 말렸지만 탑바톤이 풀리면서 네, 경기가 팽팽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K를 중심으로 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프로스트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명 케인과 루시안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케인은 성장이 잘 됐지만 루시안은 지금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그 말인즉 루시안 무시하고 케인에게 스킬 쏟아붓고 케인의 스킬 빼면 그만이에요. 지금부터 낮은 소드의 르블랑은 케인만 보겠죠. 루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아예 성장부터는 루시안을 계속 그냥 터트려버리든가. 자 그렇죠? 이거 또 블루도 와드 뒤에 먹지 못하도록 순간이동은 있어요. 문서가 지금 커버를 해줍니다. 레드라이프까지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문도가 과연 이 경기처럼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 수가 있을지 아직까지는 매끄러운 성장 보이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조합 면에서는 아까보다는 훨씬 문도 잡기 쉬운 조합이다. 그렇죠. 문도는 드론 챔피언이고 드론 챔피언이 정말 강한 챔피언이 할 수 있는 바로스와 라미가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르스는 동일 성장이라 치면은 문도 제일 잘 잡는 원딜러입니다. 스킬 구성상 하축이 뼈가 완벽하니까요. 실제로 이 바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문도가 한창 떠오르던 네. 그런 시절이어서 뭐 문도 카운터다 문도 시절이죠? 네, 문도 카운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회에서도 잠깐 반짝했었죠. 자 이거는 네, 일부러 할 데가 없어 보이죠. 아 사슬을 묶어놓고 아 이제 써보지만 나그네 아 깔끔해. 그러면서 전면 뺐어요 케일. 와 전면 낚시죠. 전면 저만 다 뺐습니다. 이게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코코 선수 이러면 안 돼요. 잘 잡고 메탈 잡고 네. 못 잡는 건 버리면서 줄 건 주면서 단단하게 플레이 해야죠. 성장했을 때는 진짜 이거 전면 있는 잭스라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아, 잘 빠졌어요. 리미트 잘 빠졌어요. 한번 잘 빠졌어요. 아 문도가 잘 버티긴 하는데 다시 넘어가면서 최대한 시간 끌고 야, 와, 근데 문도가, 이것도 잡아내네요. 아 문도가 진짜 샤이 아 참 할 말이 없네요. 서로 이거는. 아래쪽 구도에서는 지금 뭐 CJ가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이쪽 구도에서는 계속해서 리신이 봐주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렸죠 이득 보는 라인이. 근데 잭스 문도는 어찌됐든 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케인은 희망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잘 성장하면은 혼자서 한 3인분 할 수 있는 루난 케일 트리를 가는 것 같고 의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성장한다면 문도와 리신 레오나는 케인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루시아 보면서 에휴 한숨 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케이까지 잡히니까 다 같이 한숨 나오는 그림 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탑에서 2차를 민 건 다행이에요. 자 드래곤 쪽의 시야를 밝히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네 이건 서로 순간이동입니다. 자 글로벌 골드는 뭐 큰 차이 안 나요. 뭐 1000골드도 안 납니다. 600골드예요 보자. 물론 그래도 아직은 프로스트가 문도의 힘으로 대범하죠. 실제 네. 글로벌 골드 차이도 프로스트가 앞서고 있고요. 문도가 가장 하지만 이런 구도 싸움에서 불리한 게 하지만 가직스가 날아오면서 자 레오나 살려주나요? 득점! 적을 살았네요. 살았습니다. 이야. 자 잭슨 어? 자 문도 루시안 문도도 네 근처에 있죠. 루시안 방심하면 타워 안에서 머리 지켜요. 어딨죠? 루시안 어딨죠? 봤어요. 저기 있어요. 아, 이러면은 잭슨가 당황. 자 몰라 상황이 어딨나요? 자 바로스 이거 바로스 많아도 애매하네요. 손에 크게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쪽도 루시안이 없기 때문에 4대4 싸움입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미드 쪽으로 순간 이동 날린 게 제일 크죠. 그렇죠. 반면에 문도는 순간 이동이 건재합니다. 아, 그 족쇄 안 맞은 게 좀 치명적이었네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지만 이런 구도상의 문제 때문에 소드가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차라리 잭스가 탑 우직하게 밀고 있었으면 드래곤이랑 탑터 바꿀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드래곤 레드게 됩니다. 그리고 문도는 탑으로 이동해서 깔끔하게 네 이렇게 되면 CS 손실도 없어요. 아 샤이의 유연함 집에 가면 정용현 선수 나오겠는데요. 이게 참 샤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역할은 잘 해주네요. 뭔가 실수가 안 나오죠. 네 그 방금 전에는 어쨌든 뭐 매드라이프 선수가 잘 살렸어요 루시안도. 네, 네. 글로벌 골드 이제 다소 차이를 벌립니다. 2000골드 차이. 케일 다음 빌드가 요즘 유행하는 루난의 허리케인인가요? 루난이겠죠? 요즘에 유행 중이죠? 케일 루난의 허리케인이. 그리고 레오나가 그냥 거인의 허리띠를 가버렸습니다. 단단해요 지금. 다른 템 뭐 미카레 도가니도 아니고 승천의 네. 부적도 아니고요. 볼템도 포기했고 네, 볼템도 안 샀어요 그냥. 단단하게 가겠다. 자, 총무전 소소한 개선들이 있긴 합니다만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그런 킬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포탑과 어떤 드래곤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골드는 프로스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루시안의 성장이란 숙제는 남아있긴 네. 합니다. 루난 등장 중거리 싸움에서는 3인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루시안 성장이 제일 급하군요. 케이스 세난 얘기는 케일이 마카키 뽑아다고 그러면 그 빈 공간은 루시안이 잘 메꿔 줘야겠죠. 일단 루시안이 그렇죠. 잘 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그 딜조차도 문도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구도기는 한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설계. 어? 근데 그냥 빠집니다. 맞죠. 와드가 또 있었어요. 네. 정글 쪽에. 아 지금 뭐 시야를 장악하는 것도 서로 그렇고.
지금 비등비등한 싸움 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자 이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무관의 허리케인까지 나온 케일. 와 진짜 시원하네요. 혼자 약간 다른 게임 하는 느낌이네요. 약간 룩도 그렇고 캐시템 느낌 나죠. 그렇죠. 와 이건 와 뭐 정글 마치